신상 발언하게 된 시무리 의원입니다. 제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무리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다 징계 청원서를 접수하다. 제가 징계 청원에 가담 안 한 분은 정정철 의장님만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당에 징계 청원서에 접수만 안 되었다면 이렇게 신상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징계 청원서가 올라갔다는 확인이 된 바 생각이 바뀌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신상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로 억울하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위원장실에서 두 건의 안건 중 한 건 저에 대한 자치행정위원장에 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차원에서 1년 전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김용진 위원장이었을 때 홍영표 위원장실 당시 자치행정위원장을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는 구도의 결정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전원과 전 김용진 지역위원장님, 경기도당 이간행님이 이천 지역 이원회 담당자였기에 홍영표 의장실 당시 같이 참석했었는데 이제 때가 가까우니 주인의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장 1년 있다가 재검한다는 안건을 먼저 내기 시작하였고 5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천지역 담당자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담당자가 두 분이 찾아왔어도 그때는 제가 징계청원서에 작성되어 올라온 것을 몰랐습니다. 징계청원서 말이 오고가고 한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당에서 두 분이 저를 찾아온 날을 지나서 그 다음에 경기도당의 이천 담당자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시 접수된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징계청원서가 올라와서 저한테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당 이천 담당자님은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확히 맞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하여 순서는 맞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김하식 위원님을 결산검사 추천시켰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요. 왜요 김하식 위원을 시켜요? 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0%도 맞지 않는 질문에 받아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성명서에 왜 안 나갔냐고 물어봤을 때 성명서에 안 나간 이유는 글로 작성해서 보냈다 하니 읽어보았다고 하셨고 윤리원의 사인을 왜 안 했냐고 질문에 성명서 연속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분명 당 차원이 아니라고 서하원 위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말했고 지금 동영상 보시면 된다고 하니까 가서 찾아보겠다고 하고 말을 종료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다음 네이버 줌에 들어가시면 네 명의 의원님이 발표한 성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명서 끝부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자 질문, 더불어민주당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타이틀이 조윤희 의원님, 민주당 차원이 아니고 서학원 의원님 말씀드려 서학원 의원님, 그냥 여기 동조하는 의원들만 참석하신 것. 홍영표 의원님, 의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참여. 이기화 의원님, 기자들의 질문, 여기 동조하신 의원들만 참여하신 것? 이기화 의원님 대답, 예예. 조윤희 의원님, 기자 질문, 자율적으로 하신 건 맞으신 거죠? 조윤희 의원님 대답, 예예. 분명히 이런 말들은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지 분명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하고 정용철 의장님은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의 의원들은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안건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 지난번에 저는 사인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은표 의장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전체 문건은 다 이용이 어려우니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시무리 해당 행위에서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서 1년 있다가 재검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습니다. 5월 18일 4명 의원들이 말이 바뀝니다. 1년 있다가 의원들한테 재검받는다. 또 말이 바뀝니다. 1년 있다가 그만둔다. 이
이현우 지역위원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종철 위원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는 뜻으로 실무의 위원이 뭔 문제가 있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내대표실에서 홍원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데 사인하라고 하는 종이를 주기에 읽어보니 그 전체는 다 이룰 수 없고 글의 중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글은 컴퓨터 글씨로 자치행정위원장 시무레가 해당 행위에서 인했다 재검받는다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2년 내내 해당 행위 하지 않았는데 해당 행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 소문을 나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글로 작성해서 보여준 거기에다가 사인까지 하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인을 다 했는데 정종철 의장님은 그냥 출석 특별하고 하라는 거라고 해서 사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내가 본 내용이 틀리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당에서 오신 분은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본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가 아니고 의원들한테 재검받는다고 변해 있었고 사인은 다섯 명이 한 것이 맞는데 먼저 지난번 컴퓨터로 작성해서 시무회가 해당 행위에서 1년 있다가 재검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밑에 다 손글씨로 해당 행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재검받는다라는 글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4명은 정확하지 않은 일인데요. 한 사람이 오르면 동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랬는데 안 그랬다고,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사명수로 진술이 왜곡되는 억울한 일이 종종 일어나기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신상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당에서 오신 담당자도 질문 내용이 더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것 없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당의 인지 실수를 안 시켜도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많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아팠지만 참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진실된 것에 정의롭게 대처하면서 거짓 사건이 생기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다듬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윤리위원회법, 징계청원법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시민분들께 알려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이 의회도 얼마든지 이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동을 위해 열심히 정책을 펴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